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저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엔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해볼 텐데. 엔터는 또 우리 정프로 전공 아니야? 제가 뭐 거의 준 전공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치열한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해주시고요. 마음의 준비. 오늘 함께 해주실 네. 안진아 연구위원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왜? 네,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우리 안진아 의원은 엔터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엔터. 저는 섹터 엔터 미디어 뭐 레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엔터랑 네. 레저 네. 쪽. 오늘 하여튼 엔터 쪽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터 하면 이제 크게 네 개 회사 있잖아요. 뭐 YG, SM, 하이브. JYP, 하이브. 이 중에 이제 하이브가 제일 현재로서는 덩치가 크고 네네. 가격이 최근에 하이브가 많이 올랐죠? 아니 많이 오른 걸로 치면 SM이 최고지. SM이랑 하이브 둘 다 이제 주가 상승률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었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연초에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에서 이제 고가 32만 원까지 올랐었다가 지난주에 이제 블록딜 이슈로 잠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30만 원선 재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한 100% 정도 가까이 좀 가파르게 올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뭐 뭐가요? 저 엔터 산업이 중국도 막혀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요?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주가 상승률로 보시면 이제 실적도 그렇고 좀 많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좀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좀 기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같이 사업의 영역의 확대와 이제 주가 모멘텀이 좀 탄력을 받는 구간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두에는 이제 하이브가 앞장을 서 있고 하이브에서 만든 이제 팬커머스 팬커머스 샵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베이스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이제 시장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제 연초에 이제 플랫폼사들과 같이 좀 주가 상승률을 같이 좀 높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오른 이유가 그 말씀하신 무슨 네. 플랫폼에서의 뭐 팬커머스 이게 지금 이 회사의 돈들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2페이지에 이제 차트를 치러 놓았고요. 이제 주가가 올랐던 구간들을 이벤트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플랫폼 베이스의 이벤트 관련된 뭐 M&A라든지 저희 뭐 4월달에 있었던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라든지 관련된 투자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연초에 뭐 네이버 브이라이브 인수나 뭐 글로벌 레이블과 같은 이제 UMG와 조인트 벤 벤처를 이제 협약해서 이제 뭐 글로벌 K-팝 무대를 좀 접연을 넓혀가겠다 뭐 이런 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본업도 잘 하지만 이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매출 발생이라든지 이런 교섭력이 좀 더 커지면서 주가는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차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기점으로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좀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의 기대감은 좀 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이제 좀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쪽의 수익의 구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저변이 좀 네. 더 넓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그렇고 네.
SM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SM. SM도 올드로 100% 이상 올랐어요. 네, SM은 정확히 이제 주가가 오른 시점이 하이브는 이제 연초부터 이런 이벤트 드리븐이나 외국인들 수급 이슈에 따라서 이제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SM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사실상 지난 하반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이제 어닝 쇼크를 내면서 좀 적자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 1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관련해서 이제 저희 뭐 플랫폼 쪽 베이스 기업과 뭐 지분 교환이라든지 지분 인수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돌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요. 사실상 지난주에 연간으로 이제 전략을 발표하는 2021년 콩그레스라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했고 이제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이런 플랫폼사의 협업이라든지 뭐 지분 인수나 지분 수합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기대를 했지만 이제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회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 건지에 대한 전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됐었는데 네. 힌트를 얻어보자면 한마디로 말씀을 이제 키워드를 드리면 컨텐츠를 강화하겠다 이게 키워드였고요. SM이요?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가상현실 쪽 이런 컨텐츠를 좀 다각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한 시간 동안에 이제 발표의 이제 정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던 거는 사실 SM에 대해서 뭐 TP도 그렇고 이번엔 올렸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불리시하거나 뭐 좋게 보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실적이나 뭐 본업은 잘 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의 부진이 지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이 좀 효율화가 되고 엔터의 본업에 지금 앨범 판매량으로 보면 빅히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거의 SM이요?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어디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룹이랑 다르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BTS나 세븐틴과 같은 네. 이런 보이그룹의 팬덤이 또 강력한 그룹이 이제 NCT라고 해서 NCT. NCT? 네. NCT가 지금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앨범 판매량만 2분기 놓고 보자면 네. 하이브가 지금 한 540만 장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SM도 비슷한 수준으로 600만 장 가까이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코로나 타격을 받는 자회사들을 제외하고 SM 엔터 본업만 보자면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하이브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NCT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컴백한 NCT 드림이 선주 물량이 한 200만 장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예요? 글로벌 팬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NCT 드림, 뭐 NCT 127 해서 약간 NCT가 지주면 그 밑에 자회사처럼 NCT 계열의 이제 보유그룹들이 NCT라는 게 팀 이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NCT 드림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네, NCT 127 있고 NCT 2020 있고 뭐 NCT 2021 있고 약간 프로젝트성 그룹처럼 NCT가 네. 지금 아이고 SM에 지금 달립니다. 중국 쪽에서 특히 네, 인기 맞아요.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나 네. 일본 쪽 그런 쪽에 아시아 쪽에 팬덤이 좀 합니다. 강한 네. 상황이고 그래서 앨범 판매량만 놓고 보자면 네. 하이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하이브와 SM의 두 기획사 레이블의 음반 판매량이 전체 이제 음반 판매량의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아 근데 이제 BTS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에도 있고 또 유럽, 뭐 동남아, 일본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팬덤이 있잖아요. 네. NCT는 좀 너무 중국 집중형 아닙니까? 그 지역별로 보시면 아시아권 위주로 좀 더 비중이 높은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K-팝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 서구권에서도 K-팝에 대한 관심도나 뭐 이런 팬층이 좀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별로 인기 있는 지역은 좀 다를 거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BTS는 서양인 뭐 북미나 유럽 그리고 남미 쪽에서 좀 인기가 많고 이제 SM이나 JYP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좀 아시아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핑은 어때요 요즘? 아 블랙핑크는 이제 3분기 기점으로 네. 이제 활동을 가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로제와 제니 멤버는 지금 LA에 가서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SNS나 이미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3분기 때 라인업은 YG가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분기 때 모든 각사의 엔터사들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BTS도 이제 버터라는 신곡을 5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 내일 또 싱글 음원으로 신곡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뭐 대부분의 뭐 말씀드렸던 NCT라든지 BTS나 네네. 엑소 좀 음반 판매량에서 강력하게 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다 컴백을 했었고 대부분 YG는 좀 2분기 때 아티스트 컴백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대신 3분기에 이제 블랙핑크 솔로로 리사가 출격을 하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빅뱅에서 GD가 이제 솔로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드래곤이? 네, 그래서 지드래곤이 아니고요. 지드래곤 용 권지용 씨예요 그분이. 네.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래서 확정은 일단 블랙핑크. 아는 사람 한 명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네, 블랙핑크. 마음이 급하셨구나. 지드래곤 이렇게. 블랙핑크 솔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리사라는 친구는 사실 블랙핑크 4명이 있는데요. 그 4명 가운데 가장 글로벌 팬덤이 강한 아티스트 리사가요?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때는 로제라는 친구가 활동을 앨범을 냈었고요. MD나 굿즈 판매가 지금 전체 엔터 사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주축의 사업 부분이 됐어요. 블핑은 제니가 국룰 아닙니까? 제니는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글로벌리 팬덤층을 높게 보면은 이제 리사라는 친구가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MD 굿즈 판매는 보통 아티스트가 활동하거나 뭐 이런 컴백했을 때 같이 동반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큰데 로제가 1분기 때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음반 판매량도 한 60만 장 정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MD 굿즈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한 것들은 대부분 리사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도 YG가 한 120억 정도 MD 굿즈 매출이 나왔고 1분기에도 한 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리사가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해서 MD 굿즈 쪽의 발생은 좀 리사라는 멤버에 한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근데 3분기 때 컴백을 하고 앨범 발매를 하고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면 이런 직접 매출인 앨범 판매나 여기에 수반하는 고마진의 이런 간접 매출인 MD 굿즈도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런 뭐 블랙핑크다 아니면 뭐 BTS다 네. 혹은 뭐 NCT다 이렇게 이제 앨범 들고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주가는 언제가 제일 많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나온대더라는 기대가 있을 때가 주가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딱 나오자마자 막 저 어디 막 해외 돌고 막 몇십만 장 판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가 주식이 주가가 좋습니까? 아니면 뭐 그걸로 막 여러 가지 막 사업 더 펼쳐나갈 네. 때가 더 좋은가요? 일단은 하이브를 예로 들자면 일단 네. BTS 이것도 아티스트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시장에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BT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컴백이나 뭐 음원을 네. 발매하기 전부터 이제 유튜브나 이제 글로벌 채널 뭐 위버스라든지 대부분 유튜브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뭐 카운트다운하면서 기다리는 팬덤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백 기대 전부터 좀 화제성이 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컴백 이후에도 이제 빌보드 핫백이라는 뭐 1위를 지금 네네네네. 어제 기준으로 6주 연속 차지를 하고 더워? 있고 네. 그리고 내일 또 신곡 저 프로 왜 내가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웃나? 나는 좀 아는 거야. 강박 있으세요? 버터 의상을 입고 나오셨네요. 아 버터 왜 버터? 아 이거 빠다죠 빠다. 그래서 아 나 진짜 이런 글로벌 좀
입지를 공고히 한 아티스트들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음원의 발매 전부터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이런 네.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하는 구간들이 있고요. 또 활동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성적을 지속해서 잘 낸다라고 하면 좀 더 수급이나 뭐 이런 모멘텀은 좀 더 세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후로 이제 뭐 말씀하신 뭐 이벤트나 뭐 네. 실적이나 아티스트 활동 기대감을 보고 네. 주가나 이런 것들은 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하이브 예를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네. 하이브를 보니까 앨범 발매 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발매하고 나서 저 어디 뭐 1위 찍고 뭐 그 핫팩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핫팩인지 뭐 뭐식인지 그거 1위 찍고 몇 주 지나면 그때부터 막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핫팩? 네? 핫팩? 아니 그 뭔지 모르겠어요. 빌보드 핫팩. 핫팩 맞죠? 네. 아 여기 저려가지고 그 핫팩 찾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실적이 어쨌든 아무리 뭐 저 BTS고 뭐 아니 뭐 NCT고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도 일단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뭐가 팔려야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출시되기 이전이 제일 또 좋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출시 이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앨범 판매 선주문량이라는 게 뭐 이제 데뷔 일정, 데뷔 컴백에 이제 맞춰서 이제 앨범이 얼마나 이제 주문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고 이제 데뷔 발매 이후에 일주일간에 이제 얼마만큼 판매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치화할 수 있는 계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사실 밀리언 셀러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밀리언 셀러 100만 장을 넘겼다 이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걸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잘하는 걸그룹 저희가 인지도가 있는 걸그룹 정도는 한 20에서 30만 장을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40만 장에서 50만 장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다. 더불어서 뭐 NCT 같은 SM 같은 친구들은 네. 200만 장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파급력이 세고 한국이나 국내에서만 이제 판매를 해서는 올릴 수 없는 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의 이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팬덤이 어느 정도 다 공고히 갖춰져 있는 그룹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터 주가를 우리가 볼 때 SM JYP에다가 네. 또 양현수 씨가 아는 그 뭐죠? YG하고 이렇게 네. 3, 4를 얘기를 하다가 하이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하이브의 주가를 엔터 주로 봐야 되냐? 네.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엔터 주라기보다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플랫폼입니다라고 네. 네.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 네. 안진아 연구위원처럼 이 업종을 분석하는 분들도 네.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주가 전망이 굉장히 다를 맞아요. 수 있는데 네. 그게 올해가 첫 해거든요. 근데 네. 하이브 주가가 어쨌든 최근에 조정을 받지만 100% 네.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하이브는 아마 SM이나 JYP를 한 자리에서 견주는 걸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란 네. 측면에서. 네, 그래서 제가 하이브가 작년 10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밸류를 줬을 때 저는 하이브를 일단 글로벌 를 피어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엔터 3사분들도 너무 잘 하시지만 일단은 글로벌 엔터 레이블이나 유통 음반 기획사를 피어로 삼아야 네.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랫폼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성에 대해서 네.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타겟 멀티플을 제가 그 당시 한 60배 정도 줬었고요. 60배. 네. 그래서 50배에 20% 정도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그 20%의 프리미엄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랫폼 엔터의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처음 나왔고 이거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아직 시장에 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한 20%만 줬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배는 지금 워너뮤직 브라더스라고 글로벌 3사 유통 음반 레이블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워너뮤직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 당시 12개월 포워드로 워너뮤직이 한 50배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플랫폼이
받는 비즈니스에 한 20%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60배 정도를 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많이 의구심을 샀었어요. 이게 단순 그냥 앱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뭐 플랫폼으로 보기에는 진짜 뭐 구글이나 뭐 저희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랑은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좀 협소하지 않냐라고 해서 좀 이런 시각들이 많으셨는데, 연초에 이제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인수를 하고, 네. 이제 글로벌 또 3사 레이블 중에 하나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또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같이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피어로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대표적인 플랫폼이나 뭐 이런 인터넷 쪽 게임 쪽에 이제 대표 기업으로 인식이 되던 네이버 카카오와 이런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네. 지분을 아예 인수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트리거로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플랫폼으로도 인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단순히 저는 이거를 엔터랑 플랫폼 이분법 시키기보다는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플랫폼 영역으로의 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엔터사의 이제 강력한 IP를 아티스트라는 무형의 자산 IP를 기반으로 이걸 컨텐츠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엔터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뭐 앨범 판매한다라든지 뭐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밖에 없었는데 이런 IP 아티스트를 IP의 개념으로 보고 이 IP를 활용해서 2차 3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의 예능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저희 MD 굿즈 판매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뭐 콘서트에서 야광봉이나 뭐 수건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일상에 뭐 의복부터 시작해서 뭐 슬리퍼, 뭐 잠옷 모든 이런 IP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품이나 상용화가 굉장히 상품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IP 자체는 어쨌든 그 소속사에 기속이 되어 있고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소비재 쪽으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거나 할 때 네. 기본 베이스는 어쨌거나 그 아티스트가 인기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제 부가적인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업은 본업대로 잘 해가면서 본업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나 고마진의 이런 사업의 영역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 네. 그리고 그것의 트리거는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덕분에 이제 온라인 쪽이나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이런 플랫폼화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있고요. 플랫폼을 하려면 네. IP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은 소속사 개념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불피은 어디 있고 뭐 NCT는 네. 어디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각자 다 플랫폼으로 하는 건 사실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이브가 예를든 뭐 플랫폼을 구축하면 뭐 SM의 소속사에 있는 가수도 네. JYP도 들어가서 뭔가 거기서 이 플랫폼 그쵸. 효과를 같이 공유해야지 그게 의미 네. 있는 발전인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현재 위버스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요? 네,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아직 입점하진 않았지만 네. YG의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들어가요? 네, 입점이 뭐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위버스에 블랙핑크 들어가요?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네. YG의 트레저라는 신인 그룹은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다른 FNC 엔터라든지 뭐 다른 회사 소속사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연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네. UMG라는 JV 설립해서 뭐 또 글로벌리 뭐 신인 그룹 개발하겠다. 그리고 뭐 YG랑 또 이렇게 지분 협업하고 위버스 뭐 같이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입점 기대감이 사실상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타카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타카홀딩스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이런 빌보드 죄송합니다. 빌보드
그래요. 빌보드, 네, 빌보드에서도 5위권 안에 드는 이런 해외 쪽 아티스트들도 네. 이제 더불어서 입점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국내 할 것 없이 국내와 해외 모든 아티스트들의 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입점이 되고 이 아티스트들을 기반으로 위버스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의 좀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는 아무래도 매출 원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엔터사가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라고 한 예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이브가 첫 사례이고요. 첫 사례. 그러면, 네. 그러면 성공하면 멀티플 좀 많이 올려줘도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60배를 줬을 때도 굉장히 네. 좀 고밸류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는데요. 지금 나중에 한 연초 이후에는 이제 뭐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레이블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한 90배까지도 네. 네, 주가 수준이 좀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와 플랫폼을 모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플랫폼은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인데 여기에 어쨌거나 콘텐츠를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사들은 굉장히 강력한 아티스트 케이팝이라는 콘텐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SM도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연예 기획사고 많은 아티스트들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플랫폼만 있다면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콘텐츠들은 IP로는 여기가 더 많다고 봐야죠. 네, 콘텐츠는 굉장히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 다음으로 이런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엔터 3사 후발주자는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는 SM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M이 게임계의 NC 소프트라면 네. 하이브는 게임계의 뭐 크래프툰이다. 네. 네. 괜찮았어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부모님. 왜? 평상시도 열심히 했지. 네, 오늘 굉장히 활약상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터 주가 쭉 한번. 탑픽이 뭡니까? 탑픽은 하이브로 하이브죠? 지속해서 말씀을 하이브. 드리고 있고요. 표정에서 네. 드러났어요, 네. 하이브로.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하이브 좋아하시나 봐. 하이브 너무 너무 좋죠, 네. 네. 하이브가 좋은 거예요, BTS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BTS가 좋은 거야.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아니야 뭐 하이브가 좋은 게 BTS가 좋은 거고 BTS가 그냥 하이브. 네. 네. 자주 좀 오세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안지나 선아 이베스트의 안지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